자, GS건설의 대안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종목을 알려주셨는데요. 자, 실적 성장세가 기대되는 GS건설과는 다르게 실적 성장세가 수혜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한미 글로벌을 한 분이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압도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현대건설을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한미 글로벌과 현대건설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주신 대안주 과연 기대해도 좋을까요?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한미 글로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한미 글로벌. 네, 좋아하죠? 네, 예. 전에도 알려주셨죠. 네, 이 회사의 사업 구조가 상당히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네. 계속 꾸준하게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점을 찍었다가도 가파르게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회사의 성장 동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겠다고 네네.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의 파슨스와 합작해서 설립한 국내 최초의 건설 사업 관리 전문 회사입니다. 이를 CM이라고 얘기하는데요. Construction Management. 예, 이런 관련된 서비스 네. 쪽인데 그러니까 건설 사업을 기획하고 설계 발주 그리고 시공 유지 관리 관련된 통합 관리가 한꺼번에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관련된 쪽에서 발주를 하는 입장 쪽에서는 좀 편하죠. 네. 그런 모든 서비스를 한꺼번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강점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이 CM 관련된 쪽의 성과는 한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쪽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정부의 기존의 데이터 뉴딜이라든가 또 그린 뉴딜 관련된 쪽에서도 이런 통합적인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꾸준히 이어왔기 때문에 업력이 쌓여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미국의 자회사 오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네. 설계 엔지니어링 전문 회사인데 이를 통해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공시가 나왔었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요즘 사우디아라비아의 발주는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일머니죠.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또 주거형 단지 관련된 PM 쪽에서 한 440억 정도 수주를 했는데 이게 시작이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꾸준히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쪽에서 흐름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리오프닝 이후에 이 중동이나 동남아 쪽에서 계속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입니다. 작년도 매출 괜찮았고요. 수익성도 괜찮았는데 올해도 매출이 한 3,400억대. 그래서 약 한 27% 증가할 네.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230억대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 만큼 성과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올해 한 7배. 그리고 또 PR 대비해서 한 7배, PBR 0.78배 수준이면 과거에는 주가가 좀 비쌌는데 네. 실적은 올라가고 주가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반응하다 보니까 싸졌네요. 네,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크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 글로벌을 김민수 대표님은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오히려 지금 가격이 저렴해졌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사차장님의 현대건설도 보겠습니다. 현대건설도 뭐 대형 건설사 중에 하나인데 GS건설과는 조금 더 다르게 견조하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수익성이 좋은 주택 사업을 주로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종목을 대안으로 꼽아봤고요. 이게 원래는 해외 쪽의 수주가 연간 굉장히 좋은 업체였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한 10조 원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는 다행히 대규모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21년 기준으로 10조 원 수준이 또 그쪽 주택 쪽에서 증가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기존에는 한 2조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제 수익성은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힐스테이트라던가 DH 이런 쪽에서 이제 점유율 8% 수준으로 역시나 상위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주택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 정비 특수가 21년 전체 수주가 5조 5천억
500억 수준이었어요. 이 기업만요. 그런데 22년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지금 보니까 6조 9,500억입니다. 이미 작년 수주를 뛰어넘은 수준의 수주를 달성을 했고요. 이거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윤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여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더 좋은 성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2위 GS건설과도 지금 수주 금액으로 봤을 때 두 배 차이가 나요. 전통의 강자를 지금 뛰어넘으면서 굉장히 좋은 수주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GS건설이 2015년도에 기록한 8조 100억을 뛰어넘을지도 관심사거든요. 근데 지금 1조 원 이상 규모의 수주가 여러 건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기록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거기다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아까 사우디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워낙에 이제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국부 자체가 증가해 버린 거죠. 그런 국부를 가지고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사우디의 640조 규모의 네옴시티가 나왔죠. 그쪽으로도 수주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 사실상 삼성물산하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이미 터널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1조 3천억 규모가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전부가 지금 현대건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GS건설의 대안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건설 국내 수주도 이미 충분히 하고 있고 이 사우디 말 해외 쪽에서의 수주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충분히 매력적이다, 압도적인 수주를 보여주고 있는 현대건설을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 반등 나오다가 어제 주춤 거렸는데요. 서 차장님, 가격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네, 어제 건설주 리포트 때문에 같이 주춤한 것 같아요. 일단은 3만 6천 원 정도까지 조금 열어놓으시고, 왜냐하면 시장이 좋지 않고 아직 120월선을 터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수 자체가 조금 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3만 6천 원까지 분할 매수, 그다음에 목표가는 5만 8천 원 1차적으로 찍는 거 보고 수주가 재무제표로 반영이 되는 모습들 지켜보면서 추가 상향의 여지도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격 전략 3만 6천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한미 글로벌도 볼까요, 대표님? 네, 최근 들어서 저점 찍고 빠르게 올라오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만큼 힘이 있다. 그러면 그 힘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아마 다시 한번 눌림목의 흐름이 가져온다라고 되면 지지권의 터치 작업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매수권 11,500원대 전후로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지난 고점 때 흐름, 올해 실적 흐름들과 함께 이 오일머니의 성과 기대하게 되면 1차로 한 14,000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전절가는 직전 저점대가 다시 붕괴되는 9,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글로벌 최근에 거래량 실리면서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힘이 좋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미글로벌과 현대건설을 오늘 대안주로 건설주 관련해서 드렸으니까요.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두 분 좋은 종목 건설주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